무악산 800m의 고지에 위치한 수왕사. 조선시대의 진묵대사는 기압 차이로 생기는 고산병을 막기 위해 곡차를 빚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송화 백일주입니다. 12대째 수왕사의 주지에게만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찰법주 송화 백일주. 50년간 우리의 전통주를 지켜온 오늘의 명인을 만나러 갑니다. 무악산 7분응산, 커다란 암벽을 등지고 자리잡은 작은 암자 수왕사. 스님, 혹시 수왕사에서 술 빚는 스님 맞으세요? 예, 내가 스님입니다. 전북 무형문화재 송화백일주 명인 벽암 스님입니다. 막 목이, 너 목마르지? 스님 물 좀. 그래, 여기 우리 유명한 약수가 있어요. 아, 약수터. 미처 그걸 못 봤네. 스님 감사합니다. 물맛이 네. 굉장히 좋아요. 이 물이 네. 예, 수왕, 물의 왕이라는 뜻이고 예, 사두시를 맞춰 먹으면 오장육부가 편안하다. 병이 안 생기고. 예, 네. 그리고 가장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송화백일주도 이 물로서 담는. 그래서 아주 특이하고 네. 예, 술맛이 좋고 장수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신비의 약수는 물맛이 뛰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